피곤하게 피곤하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이언맥스 후원 선수들과 화보고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. 오늘 아침 식사는 요거 아시죠? 제가 항상 좋아하는 플라하반 오트밀, 퀵 오트밀이랑 그 다음에 아이언맥스 웨이, 락토프리 저지방 우유, 블루베리,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, 그리고 아이언맥스 프로틴 뮤즐리 약간 넣었습니다. 좀 더 씹는 맛을 느끼고 싶어서. 오늘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또 코리아 헤라클레스 용승이를 만났네. 안녕하십니까, 정진. 수업해야 돼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. 아 근데 몸 컨디션이 진짜 괜찮을 것 같아? 네, 이거 카메라에 안 담겨요. 제가 그 형님 영상 계속 보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 실제가 대박이에요. 아 저는 팔 한 번만 할래. 저 와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거? 와 진짜 억소리가 나옵니다. 억소리가. 아 좋았어. 이제 가봅시다. 출발. 좋습니다. 네, 네. 왼다리 조금만 더 앞으로 뻗어볼 수 있어요. 야외에서 이렇게 또 찍으니까 새롭네. 저 야외 처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.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이거 처음이기도 하고. 그리고 이게 광고 컷이잖아요.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박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. 몸이 하필이면 제일 작을 때. 잘 작을 때가 제일 좋긴 한데 뭔가 또 몸 좋으신 선수분들도 두 분이 계셔요. 그래가지고 비교될까봐. 요즘에 좀 많이 느꼈던 거는 테스톤 울트라라는 제품. 그걸 내가 한 3개월 이상 정도 먹고 나서부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남자한테 좋아요, 진짜.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진짜 좋더라고요. 확실히 다름을 느낍니다. 그거 정말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고, 또 하나 이제 프로틴. 제가 이제 장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 제품도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하지 못하는데 아이솔레이트 제품이 있어요. 프로틴 중에 유일하게 제가 딱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물표회를 뽑고 싶습니다. 휴대도 너무 간편하고 좋아가지고요. 언제 어디서든 급하게 나갈 때 가방에다 쏙 챙겨서 나갈 수 있고 그만큼 몸에 좋고요. 힘이 없어요, 힘이.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. 나는 피크위크를 한 번도 진짜 완벽하게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아, 항상. 근데 그래도 성적은 나오니까 됐지 뭐.
said that she hate me, I hate me too. I can always tell when you're lying, girl, you're see-through. All these miles away, yeah, I just wanna see you. Baby, give me good faith, she hit me like seafood. Remember when I saw you, hi, it's nice to meet you. Know my old girl salty, she just wanna be you. I'm a dog, no more. 지금 저희 촬영 거의 다 끝났어요. 되게 재밌네. 이게 또 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처음이고 사진 촬영, 영상 촬영 다 되게 다른 분들이랑 하니까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. 밥을 놓칠 뻔했어 심지어 아까.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더라고요.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. 원래 오늘 밴딩 2일차거든요. 밴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시합 직전에 피크 위크 때, 즉 시합을 앞둔 그 직전에 주에는 일부러 탄수화물을 더 줄인 다음에 줄인 상태에서 다시 탄수화물을 늘려서 더 많은 글리코겐을 근육에다 저장하려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. 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냥 근육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훨씬 제한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해롱해롱하죠. 근데 이상하게 오늘 멀쩡하네요.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받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거의 다 촬영 끝났고 식사를 다 같이 함께 하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제가 이제 먹는 게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먹고 가고 싶어요. 사람들이랑 얘기도 좀 나누고 일단은 뭐 끝나는 거 봐서 한번 봅시다. 베르세르컨가 맞나? 맞아. 그거 부스터.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운동 집중도 너무 잘 되고 강도도 평상시보다 더 잘 나와요. 정말로 제가 제 돈 재산 할 때부터 크레아 7, 다른 크레아틴이랑 다르게 신기하게 힘이 증가합니다. 확실히 증가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근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시즌기 때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다른 선수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시즌 때 하던 무게를 최대한 쳐야 되거든요. 시즌 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먹는 게 줄어들고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크레아 7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시즌 때 하던 무게를 거의 고스란히 끌고 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하나만 진심으로 추천드린다면 크레아 7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그냥 프로틴을 추천을 합니다. 식상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식상한데 저는 원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먹다가 멜론으로 넘어갔는데 보통은 초코나 바닐라 같은 게 맛있어도 느끼한 맛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언맥스 멜론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짜 메로나 녹은 맛 비율을 잘 조절하면은 그런 맛이 나서 멜론 맛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아, 촬영 이제 마쳤어요. 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데 뭐 고기를 그래도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고기로 메뉴를 정하셔가지고 진짜 딱 150g만 먹고 안 먹을래. 그리고 야채 몇 점 집어 먹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광고도 찍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언맥스 제품 많이 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저 아니어도 좋으니까 각자 응원하는 그 선수들 진짜요? 선수들이나 우리 크리에이터들 코드로 이렇게 할인 받으셔가지고 구매해서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게 드시고 근성장하시고 퍼포먼스 늘리시고 가정의 평안까지도 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손실 나면 가정이 불안해지죠, 그죠? 피가 갑자기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피곤하긴 피곤하나 봅니다. 주작 아니에요. 네. 어쨌든 이 코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이언맥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. She said that she hate me, I hate me too. I can always tell when you're lying, girl, you see through. All these miles away, yeah, I just wanna see you. Baby, give me